자, 이번 시간에는 전주시 지역 분석 및 개별 단지 시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떠날 곳은 전주입니다. 전주입니다. 한옥마을의 도시 전주. 네. 대장 전주 많이 여행 가보셨나요? 많이 다니죠. 여기는 땅 보러도 많이 다니고 아파트 보러도 또 많이 다녔었고, 지금 아파트 하나 맞나? 하나도 보여주기입니다. 땅은 여러 개 보여주기고, 저도 투자자다 보니까, 아파트는 하나, 땅은 여러 개. 전주 쪽에 아파트 하나, 저기 새만금 쪽에 땅은 여러 개 이렇게 좀 보유 중이에요. 자, 그래서 전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광역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좀 치울게요. 자,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광역시가 없는, 제주도도 광역시가 없고, 강원도도 광역시가 그렇죠. 없고, 또 충청도. 전라북도도 광역시가 없고, 충청도도 없네요. 근데 이제 충청권에 대전 광역시 하나가 있는데, 약간 전북권, 호남권이라 보면 되는데, 약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 쪽에는 대구가 있고, 경남 쪽에는 부산, 울산이 있는데, 그렇죠. 맞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런 대도시 역할을 하는 게 전주거든요. 전주가 이제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에 좀 요충지가 되고, 예로부터 좀 컸던 곳이 또 익산이고, 그 다음 산업도시로 해서 좀 발달한 곳은 군산이 있습니다. 농업적으로 해서는 이제 김제, 관광. 관광으로 해서는 변산반도가 있는 부안, 이렇게. 각자 지역마다 역할이 좀 있어요. 특색이. 그래서 오히려 부안보다 변산이 유명할 정도로 이제 관광지로서 자리 잡고 있죠. 네네. 그리고 요 완주군이 땅이 굉장히 넓죠. 이 완주군이 여기 요거 있잖아요. 네네. 서전주 IC. 여기가 완주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완주군 맞아요. 이서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주군이 마치 좀 특이해요. 마치 흰자로 전주를 감싸듯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옛날 같았으면 저 땅이 먹혔을 땅.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흔했을 때는. 그래서 요 서전주 IC가 있는 여기가 좀 노른자 위치거든요. 최대 국책 사업인 새만금 쪽으로 통하는 이쪽 라인이란 말이에요. 참 이런 게좀 통합이 돼주면 좋을 건데, 놓치기 싫죠. 놓치기 싫죠, 완주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요거를 봐도 조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연봉을 보면요, 전북 자체가 3,6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연봉 수준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 좀더 크게 해서 보면 덕진구가 3,700만 원대, 완산구는 3,300만 원대. 그래서 전주는 연봉이 낮죠. 그러면, 근데 집값은 비싸잖아요. 그러면 뭐다? 여기는 소비도시. 소비도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완주군이 생각보다 높아요. 3,900만 원대. 익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공업도시인 군산보다도 높아요. 일자리가 많은 군산보다 높다. 뭔가 좀 있네요. 요도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아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이, 그래서 통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토지의 활용 가치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으로서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건데, 이런 게 약간은 또 아쉽기도 하고, 또 완주군 시민, 군민 입장에서는 또 모르죠. 자, 그리고 이제, 전주 하면은, 단핵 구조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자, 중앙도시에서 단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팔복, 효자, 완산, 인후, 이래서 4개의 지역 중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핵 구조에서 여기 에코시티가 있는 에코타운이 있고, 혁신도시, 금융도시, 만성지구죠. 이렇게 있고, 과거에 이제 신시가지로서 자리를 잡은 서부 신시가지, 이렇게 있고, 위로는 이제 망경강 수계권역, 여기 새만금으로 통하는 곳이 신산업권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따라서는 이렇게 복합행정 업무 권역, 그다음에 녹색깔 따라서는 산림보호 권역,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마다 단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적 편집도를 딱 클릭을 하면요, 여기, 어딘지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전주시청이 있는 여기가 아마 구 상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빨갛게 이렇게 있는 데가 서부 신시가지로 해서, 아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서부 신시가지니까 신도시죠. 네모 반듯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북 도청도 자리 잡고 있고요. 이런 신흥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상권을 바로 찍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전북도 1등이 전주시청이 있는 이런 상권. 지금 조금 늦네요. 이쪽이 이제 1등으로 나오고, 전북 1위네요. 그다음에 인우동이 덕진구 1등, 그다음에 중화산동 요 일대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곳은 전북대, 여기 상권. 그렇죠. 저도 스타벅스 갈 때, 뭔가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요 앞에 그렇죠. 스타벅스 좋아했거든요. 대학 캠퍼스 상권은 뭐 젊은이들이 많이 가니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신시가지 상권, 이렇게 좀 많이 이용하겠죠. 자, 그다음에 학원가 빼놓을 수가 없죠. 없죠. 자, 학원가를 보면, 1등이 여기 송천동. 송천동이네요. 여기가 개수로 1등은 여기 송천동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볼수 있는 데가 뭐죠? 중화산동 아까 상권 중화산동, 말했는데. 뭐 서신동에서 중화산동 라인이죠. 그 다음에 인우동도 인우동도 있고, 맞고. 이렇게 좀 눈에 띄죠. 그 다음에 효자동에, 혁신도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혁신도시도 있는데, 좀 뭐랄까, 개수는 작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으로 하면 제일 비싸요. 이쪽 라인이 1.2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근데 나머지는 1.1만 원대. 혁신도시가 조금 갈리니까 네. 조금 합치면 또 나름대로 네. 규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학원가 1등은 송촌동 라인에 좀 뭉쳐져 있고요. 구도심의 대장급인 지역. 네. 그리고 아파트 연식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연식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여기가 중소도시다 보니까 네. 전주시 인구가 얼마큼 되죠? 65만? 65만? 되죠? 네. 바로 즉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시 인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네. 65만까지 늘었다가 지금 네. 조금 줄어서 65만 1500 네, 네. 이렇게 정도 되네요. 지금 이제 500명까지 65만 좀 있으면 깨지겠는데요. 네.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다시 늘었다가 그렇죠. 또 이제 조금 줄고 있습니다. 거의 뭐 천안하고 같이 서로 인구를 좀 비벼볼만 하네요. 비벼볼만 하는 지역이죠. 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천안은 옆에 아산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경제 규모는 크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전주는 전북에 광역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특례시로서 네. 약간 광역시 기능을 하는 곳이 또 전주다. 맞아요. 전북의 대장도시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전북 도청도 있고요. 예, 네. 도청도 있고. 교육청 뭐 이런 네. 거.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제 여기가 구도심.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 구도심. 그다음 신시가지가 들어오면서 완산구 시대가 열렸다가 네. 그다음에 에코시티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요 에코시티가 들어왔죠. 네. 35 보병사단이죠. 예, 그래서 땡땡 부대 이전 부지 네. 도시개발 사업. 친절하게 또 저렇게 돼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 혁신도시가 있고 혁신도시와 딱 붙어서 네. 약간 지방법원이 있는 네. 만성지구가 있습니다. 네. 네. 법조타운. 네, 법조타운이죠. 이거를 연식별로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식별로 가면 입주 날짜별로 좀 보겠습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아무래도 뭐 구도심 빼고는 서부 신시가지가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겠죠. 네. 서부 여기 감나무골 밑에 쪽이죠. 여기죠. 네. 서부 신시가지는 2007년도에 네네.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혁신도시를 가보면 네. 거기가 이제 네. 여기가 의외로 이제 꽤 됐더라고요. 네. 13년도 13년 14 15 16까지 네. 13년도 네. 네. 형성돼 있고 만성지구가 이제 18 19년도 네. 20년도까지 네. 22년도 거의 뭐 에코시티랑 거의 비슷하게 네. 좀 했던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위로 에코시티를 보면 여기도 18 19 20 네.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효자동이 이제 효천지구 네. 또 천지구가 보자. 네, 왼쪽에 거기. 아 여기. 네. 여기 맞나요? 네. 아 여기. 왼쪽에. 왼쪽. 아 여기. 네. 아 여기네요. 네. 자 2019년 20년도 네. 이렇게. 근데 작아요. 네. 네 여기는. 딱 보면 18, 19년도, 20. 20년도의 추가 굉장히 네. 많을 거라는 우리가 또 예상이 바로 되죠. 네. 만성지구, 네. 에코시티, 효천지구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입주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시기 때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가 조금 힘들었고 네. 이게 소화되는 시간에는 좀 괜찮았고 네. 그리고 한번 입주 물량 한번 보죠. 네. 부동산 지인으로 들어가서 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꼭 한번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주시 통째로 보겠습니다. 통째로 네. 네. 전주시 통째로 보면 입주 물량 미분양과 입주 물량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요 때, 요 시기 때가 2017년부터 18, 19, 20 요 때 입주량이 엄청 많았죠. 네. 엄청 많았었어요. 엄청 시세도 좀 눌려 있었겠는데요. 그래서 요 때는 정말 눌려 있었어요. 네. 시세가. 네. 요 때는 다 신도시만 쳐다보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네. 요 끝나는 시점부터 시세가 오른 게 아니라 네. 요 정도 시점 있죠. 네. 요 정도 시점부터 시세가 올랐어요. 여기 여기. 네. 2019년부터. 네. 저희 요 때 본격적으로 임장을 다녔거든요. 그렇죠. 요 때 딱 임장을 다녔었어요. 지나서 보니 여기가 투자 타이밍이었네 이랬는데. 그래서 보면 아 입주 물량이 많아도 네. 수요자가 더 많은 곳에 입주 물량이면 빨리 소화가 되구나. 그렇죠. 그리고 빨리 소화가 되면 시세는 좀 더 빠르게 올라가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상식적으로 요 때부터 오를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입주 물량이 많고 없어지는 요 때부터. 네. 그런데 이게 뭐 따라 다르다? 입지 따라. 수요가 받쳐주는 입지에 입주 물량이냐 아니냐. 이거 그렇죠. 따라 다르다. 그리고 전주분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집값이 너무 비싸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요때 본격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새 아파트는 구도 아파트보다는 비싸거든요. 당연히 비싸죠. 네, 그러면 전주에 소비도시를 했죠. 전주 연봉 안 받쳐주죠. 네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전주는 일자리도 없는데 아파트만 너무 비싸다. 너무 올랐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네. 도대체 얼만큼 고평가돼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인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네네. 내 감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네. 내 감각으로 보면 뭐랑 보냐면 과거 가격과 연결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 그러면 지금 빠졌다면 요거를 기준으로 산다면 많이 빠졌다 할 거고 네. 여기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비싸다 할 거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 데이터를 뽑아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지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해봐야 네.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주는 보니까 구도심이 있다가 서부 신시가지가 들어왔고 네. 그다음 혁신도시 들어왔고 그다음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네. 그다음에 효천지구. 밑에 이제 효천지구가 들어왔다. 네. 그리고 신도시들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의 재개발 그렇죠. 재건축이 들어오고 있다. 네. 뭐 요렇게가 이제 큰 흐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업종동 경계로 다시 봤을 때는 두 개 구가 있다. 네. 두 개 구가 있는데 혁신도시, 만성지구, 그다음 에코시티가 다 덕진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덕진구가 비싸다. 과거에는 여기 서부 신시가지가 있으면서 완산구가 비쌌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덕진구가 비싸다. 네. 이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도심권으로 해서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좀 가격 순위는 바뀔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현재는 덕진구가 비싸기 때문에 네. 덕진구를 중심으로 좀 샘플링을 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보면 가장 좀 많이 빠졌던 아파트, 많이 올랐던 게 많이 빠졌거든요.